한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여드름 약 베스트 5를 들고 왔습니다. 처음 이렇게 보자마자 세팅된 걸 보고서 저는 네. 여기서 가장 귀한 약이 네.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많이 찾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데 너무 품절 대란이라서 구하기가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네, 임산부분들이나 그 수요부분들이 그 호르몬 변화 반응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여드름으로 이렇게 한번 확 뒤집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1순위죠. 그죠? 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재현입니다. 짜잔! 오늘은요, 제가 아리따운 분을 모셨습니다. 네, 소개는 직접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계림약국 배정 약사입니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으로 활동하시고 계시잖아요. 네네. 우리 약사로. 맞아요. 우리 약사. 팔로우해주세요. 알로 팔로우. 네. 오늘 영상은 어떠한 내용을 갖고 왔냐면요. 일단 그 배 약사님께서 되게 큰 약국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약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여드름 약 베스트 5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 여드름 하면 우리 둘 다 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호르몬 네. 변화. 네. 또 청결도 물론 문제가 되겠고. 그렇죠. 시기. 네. 이런 맞아. 거. 아무래도... 여드름 균. 맞아요. 여드름 균. 그게 청결이랑 네. 또 관련이 있긴 한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의 생활 습관, 뭐 시기 습관, 이 습관으로 인해서 또는 그 선천적으로 뭐 영향이 그렇죠. 있는 것도 있겠지만요. 네. 많은 분들이 여드름 약을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짧게 이렇게 해도 막 조회수가 막 장난 아니고 네. 유튜브 쇼츠에서도 그렇죠.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다섯 개 탑5를 갖고 오시라고 했는데 보통은 뒤에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다섯 번째 이러면서 근데 오늘 화끈하게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처음 이렇게 보자마자 세팅된 걸 보고서 저는 네. 여기서 가장 귀한 약이 네.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요즘 정말 구하기 힘든 약이고요. 그리고 아젤리아 크림이라고 그 성분은 아젤라산인데요. 이 성분이 아무래도 아크네균 죽이는 역할도 있고 그리고 그 모공이나 이런 거를 좀 녹이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각질 제거도 되고 와. 그러다 보니까 화농성 여드름이나 아니면 블랙헤드, 화이트헤드처럼 비염증성 여드름 두 가지 모두 다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여드름이 보통은 이제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많이 찾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데 너무 품절 대란이라서 구하기가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네. 우리가 감기약으로 따지면 종합감기약 같은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내 그렇죠. 증상이 네, 어떤지 맞아요. 잘 모르고 다 있는 것 같아 할 때 네, 맞아요. 여기저기 이렇게 바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저는 면봉을 추천하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저희 아들도 지금 그 좁쌀 여드름이랑 화농성 여드름이 같이 와서 이 제품을 발라줬는데 이게 처음 바르시는 분들 그리고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이게 화끈거리거나 자결감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붉은기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 제품이 좀 피부를 가렵게 한다는 그런 그 리뷰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약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면봉으로 이렇게 콕콕 집어서 원래는 하루에 두 번까지도 발라도 되는 제품인데 처음에는 이제 한 번만 국소적으로 발라보시고 부작용이 없고 이게 괜찮으시면 하루에 두 번으로 늘려주실 거를 권합니다. 네, 이렇게 벅벅 바르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발림감을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네. 냄새도 괜찮습니다. 얘는 뭐 이제 발랐을 때 왜 우리 기미 치료제처럼 네네. 얘는 자기 전에 바르면 아침에는 반드시 선크림을 발라야 되고 이런 그런 건 없는 거죠? 네, 그런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 대신에 저희 약국에 오셔서 왜 임산부분들이나 그 수요부분들이 그 호르몬 변화가 아무래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여드름으로 이렇게 한번 확 뒤집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약국에 오셔서 이렇게 혹시 임산부가 발라도 되는 여드름 연고가 있나요? 물어볼 때 이 제품을 권해드리면 이게 인부 등급 B등급으로 이제 안전하게 발라도 되는 거라서 이 제품을 권해드리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1순위인 거예요. 그죠? 2등! 2등.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2등은 이제 저희 약국에, 근데 이거는 다 지극히 주관적인 저희 약국 순위이기 때문에 저희 약국 2등은 바로 에크논 크림입니다. 저희 약국에도 있습니다. 네. 에크논 크림 같은 경우는 이부프로펜 그 성분으로 소염 진통을 해주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또 이제 이소프로필 메틸페놀처럼 향균 작용을 나타내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화농성 여드름에만, 그러니까 염증성 여드름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젤리아 크림처럼 이렇게 자극성이나 아니면 부작용
부작용이 좀 적기 때문에 사실은 좀 경증이나 중등도 여드름에 처음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크림입니다. 발림성도 좋고요. 일단은 자극감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권했을 때 부작용 그런 항의가 제일 적은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향이요. 조금 더 쏴한 향이 있어요. 멘톨까지는 아니지만 맞아요. 아까 그 향균 나타내는 네. 이소프로필 그 향이 그 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일단 입구가 작다 보니까 나오는 양이 좀 조절이 가능해요. 맞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제품에 비해서 자극이 덜하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번 발라도 문제가 없고요. 좀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게도 이제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도록 권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저희 3등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무항생제 여드름 치료제입니다. 이름은 파티마겔. 네, 파티마겔 같은 경우는 이제 벤조일 퍼옥사이드 제품입니다. 다산화수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아요, 맞아요. 벤조일 퍼옥사이드 성분으로서 그 여드름 균이 혐기성입니다. 근데 이게 피부에 작용을 하면서 세포막에서 활성산소를 일으키면서 혐기성을 죽이는 역할을 하면서 향균 작용을 하는 건데요. 그 항생제가 아니지만 균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에도 좀 자유롭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구멍도 굉장히 이렇게 짰을 때 겔 타입으로 돼 있어서 조금 이렇게 발림성도 좋고요. 근데 이게 발림성이 좋은 반면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자극성이 굉장히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극성이 있고 이게 바르고 나서 각질 탈락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다른 제품에 비해서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효과가 좋고 예전부터 이제 워낙 퍼스트 초이스로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맞아요. 화농성 여드름에 선택하는 그런 제품인데요. 근데 그런 부작용이 있다 보니 하루에 한 번 이제 자기 전에 바르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특히나 처음 바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봉으로 콕콕 발라보고 효과나 이렇게 부작용을 체크하고 그리고 이거 횟수를 좀 하루에 두 번까지 늘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중요한 날 전날이나 며칠 전에는 뭐 각질 탈락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에크논 크림이 화농성 여드름 그 치료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로 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염증이 좀 심할 때 그런 경우에 이제 파티마겔을 권해드리면 효과가 좋다고 이제 다시 이걸로 해서 계속 그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얘가 이제 무항생제라고 일부러 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생제는 네. 아니니 내성은 없고 또 그만큼 항생제처럼 이 살균 효과가 뛰어나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버 4. 벌써 네 번째인가요? 네네네. 네, 이제 네 번째 제품은 여기 보시면 세비타비 겔 제품인데요. 이 세비타비 겔 제품은 니코틴산 아마이드라고 비타민 B3의 B. 활성형 제품인데요. 세비타비. 세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은 굉장히 안전하고 자극이 적은 대신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치료효과가 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은 누구에게 권하냐면 그 처음 여드름 약을 발라보는 사실 요즘 사춘기 워낙 일찍 오니까 청소년 뭐 12, 13세부터 이제 여드름 약 찾는 분들이 많아요. 어머님들이 와서 찾는데 그런 이제 분들에게 피부가 민감하고 약하고 이제 처음 여드름 약을 접하는 분들에게 이 제품을 제일 먼저 권해드리면 보통 이 제품으로 이제 개선이 되는 분들은 효과가 나타나고 이걸로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좋은 게 아무래도 자극이 적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여러 번 발라도 안전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부가 좀 약하신 분들도 발라도 부작용이 거의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인스타에 이제 약사님들 몇 분이 그냥 평상시에 자기 전에 이렇게 바른다라고 또 올리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약간 비판텐이랑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덱스판테놀이라고 하겠습니다. 상품명을 얘기해서. 맞아. 네, 어쨌든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얘도 이제 비타민 B3 이런 비타민 관련된 저 이거 사용 좀 해봤습니다. 얘는 무색이에요. 투명. 맞아요. 이게 겔 타입이고 또 그 자기 전에 이제 바르면 좋다고 한 게 특히 T존이나 이런 데 바르면 그 피지 분비나 이런 것도 좀 잡아주는 효과가 있고 네. 얘가 또 조금 약하긴 하지만 미백 효과도 좀 있어서 네. 요거를
자주 꾸준히 계속 발라주면 좀 나타난다고 예, 그렇게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비타민 D3가 나이아신이거든요. 어, 맞아요. 네. 네. 이게 원래 주름 개선, 미백 개선 이런 거 팩에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예,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등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제품은 여기 보시면 살리실산 제품이에요. 이제 클리어틴이랑 에크린 겔이라고 요거 이제 에크논 크림 만든 회사에서 이제 에크린 겔로 이렇게 만든 제품인데요. 살리실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질을 녹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각질을 녹이면서 이거를 좀 꾸준히 썼을 때는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도 효과가 있고 보시면 이렇게 파스. 그 우리 파스 물파스처럼 톡톡톡톡 그래서 일명 톡톡 여드름 치료약이라고도 말하는데요. 향이 좀 그죠? 향이 좀 세죠. 네. 네. 이거 그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아하바하 뭐 이런 거. 맞아요. 바하. 네. 네, 맞아요. 그 성분 들어 있어서 각질용이나 이런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이게 좀 자극이 좀 자극성이 네. 있어요. 자극성이 있다 보니까 원래는 하루에 두 번까지도 발라도 된다고 나오는데요. 사실 그렇게 바르면은 민감하거나 좀 건조한 피부는 더 민감해지고 더 건조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저는 얘만 단독으로 잘 쓰지는 않고요. 제품이나 네, 아니면 네. 에크논 크림이나 이런 제품이랑 같이 병용하면서 뭐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해주면서 이제 각질 제거 뭐 이 정도 역할을 쓰면 좋을 것 같아서 환자분들에게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클리어틴 임산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임산부 수유부. 네. 임산부에게 권할 수 있는 거는 아젤리아 이게 좀 안전하게 그리고 세비타비 맞아요. 예. 이렇게. 자 이제 여드름 자국에 사용되는 연고 세 가지. EGF 세살 연고. 맞아요. 덱스판테놀. 네. 그 다음에 노스카나게. EGF랑 그 아까 제가 약사님 말씀하신 덱스판테놀 제품은 여드름 상처 초기. 그러니까 아직 아물기 전에 아무는 단계에서 바르면 효과가 더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노스카나겔은 어느 정도 아문 상처 아물었는데 흉이 남아있을 때 그때 바르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EGF 같은 경우에는 좀 오일리하다 보니까 그 피지선이 좀 많은 분들 있잖아요. 여드름이 좀 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거보다 이제 덱스판테놀 성분으로 크림 형태로 바르는 걸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막 흉이 심한 경우에는 흉터 치료제를 바르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흉터 치료제는 사실 장기간 사용하셔야 이게 완전히 없어지기도 맞아요, 해요. 맞아요. 내가 이 연고를 뭐 겔을 뭐 6개월 사용해야 된다고요? 되게 놀라시는데 정성을 들인 만큼 이렇게 없어진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네, 관리는 이게 심해지지 않을 때 관리를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이에요. 저도 20대 땐 몰랐어요. 뭐 다시 괜찮아지겠지 하고 막 짜고 속으로 짜고 그때는 재생이 확확 되니까 네, 근데 지금은 좀 후회하죠. 이제 요즘은 천천히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는 우리 소화제 편에서 만나뵐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